감정을 접어야 한다. 이틀에 걸친 복구 작업 끝에 위기를 넘겼다. 국내에서 테스트를 거쳤다 해도 실제 원정에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돌출할 것이다. 그때그때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 어차피 탐험은 미지의 세계와의 만남이다. 에일리는 올해 패트리어트 힐에서 유니언 글레이셔로 베이스 캠프를 옮겼다. 원정대 루트도 해안가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야 한다. 언덕 구간이 많아 원정대에겐 부담이다. 에일리의 대표 마이크 샤프는 스노우 모빌을 타고 남극점에 다녀온 탐험가 출신이다. 25년간 수많은 원정대를 겪었지만 그린 원정대는 그에게도 놀랍다. I think you're completely crazy. 와, 미쳐야만 세계가 발전하는. You have to be a bit crazy to have the concept and to believe. Because ordinary people who are not a bit crazy, they just have an ordinary life. People who are a bit crazy think outside. They think of space and the leading edge of development. So I think it's a fantastic project. 미친 짓이지만 환상적인 계획. 25년 극지 탐험가의 냉철한 판단이다. 남극에서의 첫 주행, 에코모빌의 실전 테스트다. 얼마나 돼요? 예, 지금 5km 지났습니다. 평균 시속은요? 평균 시속은 9.3km 나오고요. 지금 현재 최고 속도는 18km로 나오고 있습니다. 600kg이 넘는 트레일러의 썰매 날이 눈 속에 파묻혀 속도가 나지 않는다. 11월에 내린 폭설로 서남극 일대가 50cm의 신설로 덮였다. 충전해가지고 3시간 운행한 걸 잡고 한 50km 이상이 나가줘야 되는데 한 30km 정도밖에 안 갈 것 같아요. 남극의 설원은 쌓인 눈이 오랜 시간 얼어붙어 대부분 단단한 편이다. 새로 덮인 눈은 원정대가 예상치 못한 뜻밖의 변수다. 언덕 주행에도 트레일러의 하중이 문제가 됐다. 원정 중 이런 급경사를 만나면 우회하거나 짐을 내리고 통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새로 제작한 카이트도 다시 테스트하기로 했다. 바람이 약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제대로 뜨질 않는다. 연줄의 연결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형 카이트는 그나마 바람을 받아내 트레일러를 움직인다. 남극점까지는 앞바람이 불지만 남극점을 지나면 계속 뒷바람이다. 카이트만 받쳐주면 하루 100km 이동도 가능하다. 남극 횡단을 마친 영국의 문리건 원정대가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다. 시속 120km까지 달리는 설상차,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 디젤을 사용했다. 아니, 얘한테 기름을 주는 거죠. 급유. 이게 중이소예요, 중이소. 급유 차량. 하여튼 매연 나오잖아요, 그것도. 바이오 디젤이 얼지 않게 고안한 장치와 크레바스 탐지 레이더를 탑재한 지원 차량 두 대가 따라갔다. 친환경 에너지 차량을 돕기 위해 기름을 잔뜩 실은 화석 연료 차량을 동원한 것이다. 문리건 원정대의 루트는 남극점에서 로스 빙붕을 향하는 힐러리 루트. 길이 좋다며 우리에게도 이 루트를 추천했다. 문리건 팀도 11월에 내린 폭설로 원정 초반 고전했다. 썰매 날이 좁으면 전진이 힘들 거라며 조언한다. 원정대는 트레일러 한 대를 바닥이 평평한 썰매로 바꾸기로 하고 좌우 쏠림을 방지하는 장치를 보강했다. 120kg이나 되는 배터리 팩을 새 썰매에 고정하려니 손볼 데가 많다.